반갑습니다. 허경영 TV입니다. 네, LG인 서울 SDI입니다. 오늘 뭐 위아래 움직임이 둘다 나오긴 했는데 뭐 종가 자체가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오늘 시장이 워낙 또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그런 시장이 오전에 좀 만들어졌죠. 정말 우리나라 시장 힘듭니다. 많이 힘들고 이제는 좀 명확하게 나타나죠. 금투세의 영향으로 지금 이미 펀드 쪽은 그에 대한 뭐 대비 에 일환으로 움직임, 자금 이탈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. 뭐 당연히 펀드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 주식이든 뭐 우리나라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이제는 다 금투세에 대한 대비가 좀 나와주고 있다.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. 이거는 숫자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금투세가 뭐 시장에 뭐 얼마나 많이 영향을 주겠느냐 뭐 이런저런 그 정치권의 이제 공방 같은 여론들이 좀 있었잖아요. 뭐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결국 그 여파가 우리나라 시장에 좀 찾아오고 있다. 오늘 시장이 이렇게 왜 이렇게 밀렸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여기저기 막 나오잖아요. 근데 대외적인 이슈 뭐 트럼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긴 힘들죠. 왜냐? 일본 시장이 오늘 니케이가 이제 1% 이상 올라가지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또 전날 미장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, 그쵸? 우리나라만 아시아 증시에서 크게 이제 낙폭을 보여준 건데, 지금 하반기로 넘어오면서, 이제 딱 6개월 남았죠. 6개월 남았고, 그에 대한 대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이게 시스템적으로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뭐 증권사나 아니면 이제 관련 기관들에서 뭐 만들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. 금투세에 대해서 뭐 적용이 되는 거를 이제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뭐 그런 단계들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와줬는데 굉장히 좀 힘듭니다. 예, 힘든 상황인 것도 맞고 지금 7월 1일, 7월 2일 2거래일 지났는데 어제와 오늘의 패턴 극과 극 정반대의 패턴 나와줬고요. LG인솔 뭐잘 버텼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굉장히 아쉽죠. LFP 수주 그 이슈가 이제 뭐 거의 이제 이 정도 규모로는 처음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나와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 오늘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시가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위쪽으로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. 보통 이 정도면은 아래쪽으로 액션을 준다라고 해도 종가를 35만 원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줘도 됐거든요. 그 정도의 힘이 뒷받침이 되지가 않았고 하루 종일 양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뭐 다른 종목들은 상태가 더 합니다. 지금 저점 기준 다시 한번 전날의 시가 라인을 이탈시키는 뭐 크게 이탈이 되진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에 나섰습니다. 그렇다고 뭐 누가 오늘 시장을 버텨줬느냐? 아무도 안 버텨줬죠. 외국인들은 자금을 계속 돌리면서 로테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기관 쪽은 LG엔솔 쪽으로 유입이 됐고요. SDI는 일부 이제 매도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. 연기금 쪽에서 아무래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관 쪽에서 매도 포지션, 그 다음에 외국인의 어떤 대량 매도 프로그램 거의 20만 주 가까이 나와줬다는 거. 뭐뭘 살지는 뭐 모르죠. 뭐 이제 삼전이 가장 먼저 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삼전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다시 한번 돌려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뭔가 지금 기술적인 접근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. 힘들고 여전히 뭐 과매도 구간, 뭐 정말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백파천번 보여줘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밀려 내려왔지만 확실히 코스닥의 흐름을 빨리 좀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. 뭐 이제 1대1이에요. 내일이랑 내일 모레 포지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어제 하루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레발 치기는 힘들다. 못해도 이 하루짜리가 아니라 한 5거래일 중에 한 2거래일, 3거래일 정도는 이런 움직임이 똑같이 만들어져야 이게 방향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그 인식을 할수 있겠죠. 근데 하루만 딱 움직이고 4거래일 동안 안 움직인다라면 이 하루짜리 데이터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내일이랑 내일 모레 2차전지 쪽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주는지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. 가격적인 부분에 지금 중요한 시기는 많이 지났습니다. 오늘 창 막판에 금양 같은 애들이 빡 하고 올라왔거든요. 이런 것, 이게 그 6월 28일, 그러니까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죠. 이때도 금양이 가장 먼저 좀 시그널 같은 부분을 시장에 던졌습니다. 오늘도 장 막판에 먼저 이제 반등을 보여준 건데, 이게 다시 한번
좀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 될지. 오늘 종가 포지션은 굉장히 좋아요. 뭐 시간에 일부 이제 밀리긴 했지만 금양이 오늘 가격라인을 딱 올려놓고 끝낸 거는 뭐 지난번에 윗골이 만들었을 때처럼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일부 종목들은 뭐 비만 쪽 종목들은 강세를 또 유지해주고 있지만 워낙에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막 2,000개, 2,100개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쵸? 이 내일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내일 다시 한번 좀 반등 쪽에 무게를 두고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2대1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. 반등 두 번, 하락 한 번. 네, 이 패턴이 무조건적으로 좀 만들어져야겠죠. 아니면 내일 추가적으로 뭐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오후장은 좀 반등을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고. 뭐 이게 전체적인 그 자금들. 이게 금투세가 단순 주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. 우리나라 금융상품들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. 뭐 계좌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단 말이죠. 아무래도 이게 개인 투자자나 뭐 기관 쪽이나 지금 기관 쪽이 가장 명확하게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. 대부분의 큰 매도세는 다 기관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빨리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. 뭐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2차전지가 좀 흐름을 유지해줘야 시장에 그나마 좀 조금이라도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링크 아래쪽에 늘 남겨드립니다.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, LG엔솔 남겨주세요. 저희가 안내드리는 무료 종목들을 같이 오셔가지고 매매하시고 정말 좀 힘들겠지만 같이 파이팅 해가지고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최대한 좀 챙기시면서 멘탈 회복해야죠. 네, 저는 7월은 정말 7월은 진짜 좀 무난한 시장이 될것 같았거든요. 근데 이 금투세라는 압박이 시행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